지난 시간에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유도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았었는데, 하나는 이제 트리고노메트리를 사용해서 회전축을 X, Y, Z로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각도를 봐가지고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인피니테시말 로테이션을 정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적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두 개가 이퀴벌런트한데, 이퀴벌런트함은 여러분이 숙제로 보여야 되고요. 이걸로 그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해보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끝에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뭐 강의 노트 있으니까 해보라고 한 거는 뭐였냐면, 이걸 유도를 할때 우리가 X축, Y축, Z축을 회전축으로 고정을 하고, 각각의 로테이션,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모았죠. 그죠? 그래서 제너럴한, n 벡터를 로테이션 액시스로 했을 때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직접 처음부터 n이라는 벡터를 잡고 그걸 회전축으로 해서 돌려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할 필요가 있어서 그려놨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벡터가 원래 여기 있어요. x 이거를 회전축 n 이 hat 요 방향을 고정을 하고 돌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x'로 간 거죠. 그죠? 여기서 세타 벡터라고 놓은 거는 이제 그 회전축 방향으로 세타만큼 길이가 있다는 뜻이고, 얘는 회전축 방향이 유닛 벡터예요. n hat은. 오케이? 그래서 돌렸는데, 자, 여기서 x'을 계산을 하려면 이 원점에서 이 회전축의 중심, 회전의 중심 A까지 가는 그 벡터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A에서 X'까지 가는 이 벡터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두 개를 더하면 X 벡터가 나올 테니까 그거를 단순히 해보고자 하는 거죠. 오케이? O에서 A까지 가는 건 계산하기가 쉬워요. 뭐이 OA의 방향 벡터는 N이니까 거기다 X 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바로 요까지의 거리가 나오겠죠. 방향은 n이니까 바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동그랗게 회전하는 거를 딱 따가지고 평면으로 갖고 오면 대략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 A 회전 중심, 이 로테이션 액시스 방향의 축에서 이 x가 도는 평면을 그린 거고, 그 중심이 a예요. 그리고 튀어나온 방향이 이 n 방향이고요. 회전축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이 튀어나오는 방향이에요. 오케이? 그럼 A에서 X까지 가는 이 벡터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X에서 이만큼을 빼버리면 되겠죠. 이거 더하기 이거는 X니까 X에서 이만큼을 빼버리면 이만큼이 나오겠죠. 그죠? 단순히 그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직한 성분을 이루는 그 뒤에 있는 뭔가겠죠. 그거를 y 포인트로 놨는데, 그 벡터는 방향이 일단 n 곱하기 x 방향일 거고요. 그렇죠? n 곱하기 x 방향일 테고, 다음에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크기도 맞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만큼 돼야 다른 데로 가겠죠. 그래서 n 벡터 곱하기 x 벡터가 이거랑 페어를 이루는 수직한 그 뒷부분에 벡터가 되는 거고, 이제 그것과 이제 동그라미를 쫙 그리면, 이제 두 개의 액시스가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쫙 그리면 그 어딘가에 X'이 있을 거예요. 세타만큼 돌렸으니까 각도가 이제 세타만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다 구했어요. 이제 AX까지 거리는 뭐 AX 코사인 세타 더하기 AY 사인 세타일 테니까요. 그죠? 자, 이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다 똑같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세타만큼 이쪽이 코사인이고 이쪽이 사인이니까 두 성분을 합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더하면 이만큼이 나올 거고, 여기다 이제 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만큼이 나올 테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원래 AX'이 나오겠죠. 그렇죠?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원래 구했던 OA랑 AX를 두 개를 더해주면 X'의 벡터가 나오겠죠. 단순히 그렇게 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이니까 세타가 굉장히 작다고 놓으면
코사인 세타는 1이 되고 1 가까이 1 근처가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타에 대한 디펜던스는 제곱 텀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리니어 오더까지 자른다면 코사인 세타는 1이 될 거고, 사인 세타는 전개하면 리딩 오더가 세타죠. 이렇게 놓고 그러면 요 텀은 1이 돼버리고, 그렇죠? 더해서 n 돛 x 텀은 이제 날아갈 거고요. x가 그대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인 세타, n 곱하기 x 사인 세타가 내려올 텐데, 그렇죠? 세타는 세타니까 합하면 이 n 벡터 세터가 세타 벡터가 되고, 곱하기 크로스 프로덕트 x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합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굳이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굳이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 할때 어떤 축을 중심으로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 할때 벡터의 회전은 이게 일반적인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전 벡터 곱하기 원래 벡터. 그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거죠. 이걸 여러 번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미리 한 번쯤 해놓고요.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는 거는 뭐 이제 여러분이 매칭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J를 계산을 여러분이 또할 수가 있는 거죠. 크로스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게 이제 J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넣어서 이제 맞춰보면 저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들을 쫙 곱해가지고 익스포넨셜을 만들면 이게 된다는 거를 이제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해보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고요. 이제는 이제 퀀텀 스테이트하고 오퍼레이터를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돌리나, 그 포멀리즘이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좀 지우고 봅시다. 지금까지는 3차원 공간의 벡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회전시키냐, 그거를 매트릭스를 어떻게 기술을 할 거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은 그걸 확장해서 이제 퀀텀 스테이트 또는 오퍼레이터를 기술하는 방법은, 기술하는 그런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우리가 했던 거는 요 매트릭스 계산하는 거였죠. R 매트릭스. 이거는 유클리디안 3차원 공간에서 한 거고요. 우리가. 그렇죠? 그이 성질은 오소고날하다는 거였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얘를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로 보내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오퍼레이터는 뭔가 이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질은 당연히 유니터리해야겠죠?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벡터를 이동시킬 때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동시키니까요. 그렇죠? 자, 그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R이랑 DR, 하나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 매트릭스였고, 하나 힐버 스페이스에서 우리의 스테이트 또는 오퍼레이터를 돌리는 그 오퍼레이터. 이두 개가 아마도 같은 그런 그룹 프로퍼티를 가질 것이다 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포스트레이트라고 하면 이 DR이랑 R은 얘는 같은 그룹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 S of 3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뭐 아이덴티티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버스도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 두 개를, 이 그룹의 엘리먼트 두 개를 갖고 와서 곱했을 때 뭔가가 나오고 뭔가 다른 엘리먼트가 나올 텐데 그 엘리먼트가 또 그룹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 성질이 다 성립을 할 거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가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맞는 것이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유니처리 트랜스폼을 해서 어떤 스테이트를 다른 스테이트로 바꿨다고 할 때 인버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인버스는 또 똑같은 오퍼레이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덴티티도 물론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유니처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석세스하게 했을 때 그걸 하나의 유니처리 트랜스폼으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해서 충분히 리즈너블한 생각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 두 개가 R이랑 DR이랑 같은 그룹 안에 있을 거라면 똑같이 유니처리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그 로테이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앞서 시간에서 했던 그 인피니테시멀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자,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 앞서 봤듯이 어떤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얘를 축을 지정을 해서 돌리면 어떤 인피니티시멀 앵글, 굉장히 작은 앵글 세타를 가지고 돌리면 이런 식으로 적힌다는 것을 보였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출발점이 될 거고, 이제 여기서 적당한 익스포넨셜 오퍼레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으니까 아까 i 빼기 그 아이덴티티 빼기 i, j, n, 세타 꼴로 써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모으면 이제 익스포넨셜 오퍼레이터가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물론 여기서 세타는 굉장히 작은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같은 그룹 안에 있다면 이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도 스테이트 벡터를 인피니테시멀하게 돌리는 그 로테이션도 이런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으로 쓸 수가 있을 거다 라는 게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종합한 그런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룹의 프로퍼티가 다 만족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게 스톤 띠어럼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로테이션 힐버 스페이스에서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인피니테시멀하게 쓰는 게 우리의 출발점이고, 거기에서 이제 J라는 이걸 오퍼레이터를 명확하게 표시하려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J라는 오퍼레이터가 과연 어떤 오퍼레이터가 되는가, 그거를 알아내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되겠죠. 여기서 노테이션을 하나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쓸 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JK. 근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반복되는 인덱스들이 나오면 서메이션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많은 책에서 나오는 노테이션이고 나도 그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리피티드 인덱스가 나오면 저번에 얘기를 했듯이 썸이 거기 그 인덱스에 해당한 썸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우리의 과제는 J가 뭐냐, 이 퀀텀 오퍼레이터 J가 뭐냐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 퀀텀 오퍼레이터 J는 지금 뭔지 모르지만 일단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그 J를 잘 알 수가 있었죠. 그렇죠? 결국은 굉장히 비슷하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 과제는 이 J의
오퍼레이터 벡터를 정의를 하는 게 우리의 과제예요. 제2의 성질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 로테이션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그러면 제2에 대해서 좀더잘알수 있을 테니까. 일단 뭐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겠지만 이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어떤 스테이트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쓸수 있을까? 어떤 퀀텀 스테이트 알파에다 로테이션을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어떤 3차원 공간의 로테이션 R에 해당하는 그 오퍼레이터를 스테이트 벡터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R이라는 첨자를 붙여서 쓸 거고요. 여기다 이제 X에서 매저를 하면 웨이브 펑션의 로테이션이 되겠죠. 그죠? 그거는 좀 있다가 이제 나중에 앵귤러 모멘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배울 때 정확하게 다시 써볼 거고요. 일단 지금은 알파라는 어떤 일반적인 스테이트를 실버 스페이스에서 그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쓴다라고 알고 넘어가고 또 하나는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돌리냐? 이건 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과연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돌리냐? 지우기 전에 DR이라는 거는 이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공간에서 로테이션이 있을 텐데 거기에 해당하는 퀀텀 오퍼레이터. 만약에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지금 돌리는데 벡터 오퍼레이터면 생각하기가 쉬운 게 벡터 오퍼레이터면 3차원 공간에서 뭐 VX 성분의 오퍼레이터가 있을 거고 Y 성분의 오퍼레이터가 있을 거고 Z 성분의 오퍼레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돌리는 거는 마치 3차원 공간에서 돌리는 것과 똑같을 테니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고요. 만약에 웨이브 펑션 돌린다면 웨이브 펑션도 3차원 공간에서 정의가 되니까 이 로테이션의 의미가 명확하긴 한데 그때는 조금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나중에. 지금 이제 오퍼레이터의 로테이션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이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이에요. 같은 그룹 프로퍼티를 만족하기 때문에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도 똑같은 식으로 쓸수 있을 것이다. 그거죠. 자, 오퍼레이터인데 스칼라 오퍼레이터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쉬운 거. 그러니까 벡터 컴포넌트가 없는 거예요. 스칼라 오퍼레이터라는 건. 그러면 스칼라 오퍼레이터를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먼저 한번 게스를 해봅시다. 스칼라 오퍼레이터니까 어떤 점에서 정의가 될 거잖아요. 점을 뭐 회전을 시켜봐야 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인베리언트예요, 사실. 로테이션을 시킨다고 해서 스칼라 오퍼레이터가 변할 리는 없다고요. 이게 포멀하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로테이션 시킨 두 개의 스테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그 스테이트의 표현이 베타 R, 알파 R이라고 칩시다. 자, 이 로테이션으로 스테이트를 로테이션 시켜놓고 거기서 스칼라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컴포넌트를 한번 보자고요. 얘를 이제 써보면 베타라는 애를 로테이션을 시키면 dr 대가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브라 벡터니까 여기 대가가 와야 로테이션이 될 테고 그 다음에 s dr
이렇게야 맞겠죠? 그렇죠? 이게 보나마나 인베리언트 해야 되니까 원래 매트릭스 컴포넌트하고 같아야 된다는 게이 스칼라 오퍼레이터의 뭐 로테이션 측면에서의 뭐 정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 알수 있는 게 로테이션을 시켜도 로테이션 이게 로테이션을 어떤 오퍼레이터를 로테이션 시키는 폼이죠. 유니터리 트랜스폼이니까. 그렇죠? 해서 SR이 돼야 되는데 그게 스칼라 오퍼레이터니까 S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포멀하게 이제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 표현을 사용해서 다시 적으면 D 대괄호가 저기서 대괄호를 취하면 그다음에 D 이렇게 되는 게저 스칼라 오퍼레이터에 대한 로테이션 표현이죠. 그렇죠? 여기서 J는 다 오퍼레이터예요. 세타는 어떤 C 넘버고, 그렇죠? 앵글이니까. 이거를 풀어헤쳐서 여러분이 세타의 퍼스트 오더까지 계산을 하면 세컨 오더는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이니까 굉장히 작고요. 일단 제로스 오더는 S가 나올 테고 없어지고 그러면 퍼스트 오더는 이제 얘랑 더센 꼴이 될 텐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이걸 잘 모아보면 중간에 S가 들어가고 잘 모아보면 이런 결론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 오퍼레이터는 이 J라는 앵귤러 로테이션 오퍼레이터의 제네레이터하고 항상 커뮤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J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하나는 알았어요. 어떤 스칼라 오퍼레이터하고는 항상 커뮤트하는 그런 오퍼레이터일 것이다. 자, 두 번째. 이제 오퍼레이터가 벡터꼴로 써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벡터 오퍼레이터는 되게 많죠. X, 포지션 오퍼레이터도 벡터 오퍼레이터고, P, 모멘텀 오퍼레이터도 벡터 오퍼레이터고. 이런 오퍼레이터는 일반적이죠, 굉장히. 이 3차원에서 그런 오퍼레이터의 정의를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분이 V1, V2, V3. 이게 이제 X, Y, Z를 숫자로 이런 식으로 쓸 건데요. 이런 성분을 가진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헷갈리면 뭐 틸다를 붙여주면 오퍼레이터임이 좀더 명확하게 표현이 될 테고, 네, 대문자니까 틸다를 앞으로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벡터 오퍼레이터를 한번 로테이션을 시켜봅시다. 일단 그 매트릭스 컴포넌트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스테이트를 로테이션 시킨 다음에 벡터 오퍼레이터의 로테이션 컴포넌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똑같은 흐름으로 가자는 거예요. 커뮤테이터가 뭔지 보려고. 그 매트릭스 엘리먼트 이제 돌리고 나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살펴보면 어떤 컴포넌트를 VI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이 친구는 이제 D 오퍼레이터, 그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적으면 D대가.
다음에 D.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로테이션을 시키는 대상이 벡터니까, 3차원 공간에서 정의되는 벡터니까, 이 R이라는 로테이션이 벡터에 그대로 먹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로테이션은 V를 로테이션 시킨 꼴인 셈이니, 거기에 어떤 매트릭스 컴포넌트, R의 매트릭스 컴포넌트가 붙고, 다음에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와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로테이션이라는 게 말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알파랑 베타랑 같다면, 이건 그냥 벡터죠. 그렇죠? 벡터를 로테이션 시키니까 거기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앞에 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매트릭스가 되었다고 해서 그 매스매티컬 스트럭처가 달라질 이유는 전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자체가 3차원 공간에서 정의되는 어떤 벡터이기 때문에, XYZ 공간에서 정의되는 벡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앞에 오는 그런 꼴이 되어야 할 거라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이퀘이션은 D 대가 VI DR, 이 친구가 실은 RIJ VI 이렇게 써지는 그런 셈이 되어야 됐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유니터리 트랜스폼으로 우리가 퀀텀 오퍼레이터를 돌리는 거고, 이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그 오퍼레이터도 어쨌든 벡터니까 R 매트릭스,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먹어서 돌아가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얻어낸 거죠. 이렇게 그냥 바로 적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워낙이 당연한 표현이니까. 그렇죠. 자, 이제 D 오퍼레이터를 인피니티시멀하게 쓴 폼을 가져와서 이제 이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쓰면, 일단 좌변을 다시 한번 쓰면 세타의 퍼스트 오더까지 똑같은 이것과 똑같은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I over H 바 세타 K, 그 다음에 JK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리피티드 인덱스가 나왔죠. 앞에 summation of K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I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을 살펴보면 VI를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 시킨 거라고요. 그렇죠? 어떤 V라는 벡터가 있는데 걔를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 시킨 거에 J 성분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까 X를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 시켰을 때 그 variation이 세타 벡터 곱하기 x 벡터였으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두 벡터, 뭐 a cross b 이거의 k 성분은 레비스 비타 ij k의 A의 I, B의 J죠. 그렇죠? 그리고 레비스 비타는 IJK를 이 퍼뮤테이션을 시켜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1, 2, 3이나 3, 1, 2나 같은 값을 주고요. 그게 만약에 두 개의 인덱스가 서로 자리 바꿈을 했다면 이게 엔타이스메트릭한 성질이 있어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죠. 그거를 조정을 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그렇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혹시나 헷갈릴까봐. 그러면 여기서 V라는 벡터를 돌려서 이제 V'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을 시키면 아까 적은 식에 의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얘를 레베세비타 꼴로 쓰면 이제 VK는 VK 더하기 IJK 세타 I VJ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표현을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I에 대한 식이니까 I에 대한 식이니까 그걸 바꾸면 잘못 적었다. J지. 그래야 V 벡터를 로테이션 시킨 거지. Sorry. 네. 자, 이거 J예요. J. 자, 해서 이제 이 전체 익스프레션을 I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쓰면 K를 뭐 I로 바꾸면 되겠죠. K를 I로 바꾸고 그러면 K가 I로 바뀌었고 이제 IJ를 다른 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꿨는데 이제 J는 원래 걸로 두고 I를 K로 바꿨어요. 그죠? 원래 이거는 K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이제 이 컴포넌트는 K 컴포넌트에 대한 표현인데 그걸 I 컴포넌트로 바꾸면서 위치 바꿈을 한 거예요. VJ가 그러면 이제 J는 그대로 J로 오고 I는 K로 바꾸고 그러니까 여기서 I랑 K를 위치 바꿈을 해버린 거죠. 이 전체를 I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I랑 K를 위치 바꿈을 하니까 이 레베스비타는 이제 엔타이스메트릭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이제 I하고 K하고 바꿈이 돼서 이렇게 써지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지만 사실 똑같은 표현이지만 I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J랑 K랑 위치를 바꾸고 싶다. J랑 K랑 위치를 바꾸고 싶다. 바꾸면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I가 또, 그 마이너스가 또 나와서 J랑 K랑 바꿔버리고 이것도 K, J 이런 걸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굳이 뭐 마이너스 심볼을 사용해서 적었어요. 내가 원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VI는 날아갈 거고. 이제 나머지 텀들을 맞춰주면, 이제 커뮤테이터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굳이 여기서 왜 JK 오더로 적었는지가 나오죠. 여기 세타가 K니까. 그래서 이제 날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해서 이제 레비스비타를 적으면 이제 K인데 K 날아가고 다시 I로 바꿨어요. VJ 또 IJ 이런 오더로 적었어요. 그러면 레비스비타도 거기에 해당하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IJK 오더를 내가 두 번을 바꿨는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쓴 거는 이 표현법이랑 그 다음에 또 IJK에서 두 개를 바꾸면 인덱스 두 개를 바꾸면 IKJ 인덱스 두 개를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붑니다. 엔타이스메트리시티밖에 없어요. 어쨌든 해서 스칼라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이 J 이 로테이션의 제네레이터는 무조건 컴퓨트를 해야 되고요. 벡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복잡한 꼴이 하나 생겨요. 이 레비스비타가 하나 붙어가지고 이제 0이 안 되고 커뮤트가 안 되고 뭔가 리알제브라 같은 그런 폼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당장은 쓰지 않을 테지만 잘 눈여겨보세요. 뭐 당장 알수 있는 거 하나는 만약에 이 벡터 오퍼레이터 V가 J 오퍼레이터랑 똑같다. 그럼 여기에 JI, JJ는 JK 이런 꼴로 나오겠죠.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그 3차원 공간에서 로테이션에서 봤던 그 리알제브라가 그대로 나오죠. 이제 H는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을 정의를 할때 우리가
분모 h를 넣었기 때문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스트럭처죠. 그리고 J에 대한 그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여기 한번 적고 갑시다. 그래서 이걸 바로 J에 대한 식으로 전부 다 바꿔 쓰게 되면 IJ 그렇죠?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밑에 이 표현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거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J 벡터랑 J 벡터를 곱하면 얘는 J가 또 나와요. 그렇죠? 해서 이 벡터 오퍼레이터의 로테이션으로부터 중요한 그 알제브라 하나를 알았고요. 자, 저 성질을 이제 J에 대한 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유도하는 방법이 이 벡터 오퍼레이터의 로테이션을 생각을 할 때 이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로테이션 폼을 사용해서 했는데 좀 다르게 유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저번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아이덴티티 하나를 쓰는 거예요. 3차원 공간의 로테이션 매트릭스 구할 때 뭔가 아이덴티티를 하나 썼었는데 자, 우리가 오일러 앵글에서 그 바디 프레임, 바디 코디니트, 바디 액세스를 전부 픽스드 액세스로 바꿨었죠. 그때 썼던 아이덴티티인데 이게 원래 로테이션 액세스고요. 그런데 얘를 이 n 축에 대해서 세타가 아니고 파이만큼 회전을 해서 n 프라임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거를 세타만큼 회전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친구가 주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n 프라임 축에 대한 로테이션 액시스겠죠. 로테이션 매트릭스겠죠. 그러면 친구는 r의 프라임. 원래 n 프라임 여기다 적어야 되지만 n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n 프라임 세타. r 프라임 세타라고 적을게요. 이거를. 근데 이거는 뭐랑 같았죠? 그죠? 이거를 액시스를 로테이션 시키기 전에 이 로테이션 된 액시스를 다시 백워드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해서 이 원래 픽스트 로테이션 액시스에 맞춰주고 세타를 돌린 다음에 다시 갖다 놓아도 똑같다 그랬죠. 그걸 표현을 써보면 여기가 원래 N축이었어요. N'. 그렇죠? 이 친구를 다시 파이만큼 돌리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로테이션이 R inverse phi겠죠. 그 다음에 2번 n'인데 여기서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세트만큼 돌리고 그 다음 그러면 얘는 r 원래 축이니까 그냥 세타가 될 테고 한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액시스로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축이 원래 n'로 회전을 그 n' 자리로 회전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친구는 r y 되겠죠. 해서 세타는 r 인버스 원래 걸로 다시 가서 돌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축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랑 같다는 게 저번에 우리가 썼던 아이덴티티예요. 너무 삐뚤네. R, Y. 됐다. 자, 이제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원래 이 축에서 약간 회전한, 약간 올라간 이 축에서 회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근데 이 로테이션 자체는, 이 로테이션 자체는 원래 걸로 돌아가서 여기서 회전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도 똑같죠. 그죠? 그냥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릴레이션이랑 우리의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거를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자, 이제 이 아이덴티티를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로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D, R, D, R, Theta, D, R, Inverse Phi 가 D, R, Phi 이 돼야 되는 그런 관계죠? 이 세 개의 로테이션은 같은 축에 대한 로테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같은 축에 대한 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모을 수가 있을 거라고요. 이제 픽스드 액시스에 대한 로테이션이니까 모으면 R, Phi 이 로테이션을 하나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게 이 아이덴티티죠. 그렇죠? 자, 이제 인피니테시말 로테이션을 도입할 준비가 다 되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인피니테시말 로테이션을 한번 도입을 해 봅시다. 자, 일단 이 표현이 더 유리한데 이거 지우고 인피니테시말 로테이션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 거예요. 세타가 인피니테시말 로테이션인 거니까 여기서 파이가 아니라 자, 일단은 그러면 파이는 그냥 냅두고 이 세타만 인피니테시말 로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써봅시다. 그러면 친구가 1 빼기 이렇게 써지겠죠. 그 다음에 R inverse가 나와야 될 거고, 그렇죠? 이렇게 써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여기서 세타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피니테시말 로테이션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세타 프라임이라고 씁시다. 여기서 그렇죠? 이 세타 프라임이라는 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세타 프라임 세타 프라임 벡터는 세타 벡터를 자, 여기서 돌아가는 게 세타 벡터예요. 그리고 세타 프라임 벡터는 이
n 프라임 축에 대해서 돌아가는 게 세타 프라임 벡터. 같은 얘기는 이제 파이가 인피니테시멀 하다고 생각을 하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해서 결국 두 각이 인피니테시멀 할 때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다시 쓰면 이제 이 친구들도 다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쭉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다 정리를 하면 여기서 여기로 간 거는 세타가 인피니테시멀 하다고 생각을 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간 거는 요식을 갖고 오기 위해서 쓴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세타가 그 파이가 꼭 인피니테시멀 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바꿔 쓰긴 할 거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넘어갈 때 이 파이가 인피니테시멀하다는 컨디션으로 이 R 파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들을 다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D 오퍼레이터하고 요 D 오퍼레이터를 이제 인피니테시멀하게 다시 쓰고 정리를 열심히 하면 뭔가를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자, 그거를 한번 이제 쭉 따라가 봅시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얘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부터 출발을 하든지 여기부터 출발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여기부터 출발해 봅시다. 기왕 여기 써놨으니까. 세타가 이제 파이가 역시 인피니테시멀 하다. 그러면 이 표현을 여기 갖고 와서 그대로 써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 빼기 ih가 나오고, 이제 세타 프라임 대신에 저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렇죠? 들어오면 세타 k jk. 그 다음에 phi 곱하기 세타니까 이제 레비스 비타가 하나 나와야 될 테고, 적으면 레비스 비타 ijk. 그리고 phi i. 그 다음에 세타 j.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jk가 되겠죠. 그렇죠? 순서가 친구가 이렇게 왔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 관계를 사용해서 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세타 K를 앞으로 묶어내면 첫 번째 텀은 그냥 JK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레비스 비타 IJK의 순서를 바꿔서 얘를 세타 K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세타 K로 만드는 다음에 묶어내면 IJK. 얘를 세타 K로 만들기 위해서 K랑 J랑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인덱스 조정을 해가지고 이 레비스 비타 앞에 거를 이제 플러스로 만들어 주면 이제 다음과 같이 돼요. J. 그렇죠? 자, 이거는 IJK 오더였는데, 생각을 쉽게 하려면 IJK 오더였는데 이제 K를 I로 바꿨어요. 그렇게 하면서 IJK 오더로 쓰면 K가 묶여 나가고 이게 J가 되고 이게 I가 되죠.
그러면 이게 그 anti-symmetric operation 두 번 한 거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이제 세타 k로 묶어낼 수가 있었어요. 세타 k로 묶어내면 이제 이거랑 매칭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JK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도 될 거예요. 여기 1하고 B랑 D대가, 이게 대가죠. 걸리면 유니처리티니까 없어지고 1 되고, 캔슬 아웃 되고, IK 날라가고, 세타 K 날라가고, 이제 JK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J의 R5. 이에 대가 y가 우변의 거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이제 d에 관한 이 알파에 관한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을 가지고 와서 이 오퍼레이터를 인피니티시멀 로테이션에 대해서 다시 적고 합하면 JK 이제는 이 부분을 계산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 부분에서 나올 거고요. 다음, 이게 우변은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캔슬 아웃 시켜주고 캔슬 아웃 시켜주고 다 캔슬 아웃 해주면 말이 나오네요. 다음과 같은 리 알제브라를 다시 리커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벡터의 로테이션으로 쉽게 계산한 거긴 하지만 약간 복잡한 로테이션의 그 아이덴티티를 써서 로테이션의 아이덴티티를 써서 다시 유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든 옆으로 가든 어쨌든 똑같은 리알제브라를 얻어내었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이죠.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뭐가 하나 이상하다 했더니 내가 여기에 YJ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돼야 맞죠? 그렇죠? 이 오퍼레이터가 전개를 하면 1 빼기 i over h의 phi i 그다음에 j i 이렇게 돼야 되는 오퍼레이터죠? 그렇죠? 여기서 phi라는 거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벡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내가 phi j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컴포넌트 j, j가 나올 거고 이게 계산을 해보면 커뮤테이터로 묶일 겁니다. 어쨌든 리 알제브라를 우리가 얻어냈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위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로테이션에 대한 거예요. 로테이션에서의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부르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여기로부터 출발해요. 이게 우리의 퀀텀 메커니스에서 로테이션을 규정하는 단 하나의 프로퍼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J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J가 이걸 만족하는 그런 J를 찾아내는 그런 것이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J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는 우리가 조금은 더 알아냈어요. 일단 스칼라 오퍼레이터랑은 무조건 커뮤트해야 되고 일단 벡터 오퍼레이터랑은 마치 리알제브라처럼 적히고 그 벡터 오퍼레이터가 하필이면 그 J 오퍼레이터이면 이런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로테이션의 아이덴티티로부터도 아이덴티티 그 릴레이션으로부터도 똑같은 알제브라를 끄집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과연 J가 뭐냐 이제? 가장 분명한, 가장 뭐 생각하기 쉬운 초이스는 클래식한 메커니스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를 보면 되겠죠. 클래식한 메커니스에서 이 J 오퍼레이터가 도대체 무엇이었냐? J 오퍼레이터는 이 로테이션 오퍼레이션의 제네레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의 제네레이터가 뭔지 알면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답을 먼저 말하면 모두 알고 있을 테니까 이게 바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될 거고요.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로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인피니테시멀 로테이션이라고 해야겠죠? 우리의 generalized coordinate Q가 있는데 이게 이제 canonical transform을 통해서 다른 coordinate large Q로 가요. 이게 만약에 rotation이라면 그 infinitesimal rotation이라면 원래 거랑 이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infinitesimal rotation이면 우리가 봤듯이 벡터가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죠. 그렇죠? 세타라는 거는 어떤 axis 방향의 방향 벡터는 그 액세스를 나타내는 거고 그 크기가 앵글을 나타내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적으면 요거 그렇죠? 그럼 이 친구를 이제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적으면 이제 모아서 우리의 레비스비타 표현법을 빌려서 다시 적을 수가 있어요. K가 되었는데 이게 QK 더하기 세타 곱하기 Q는 레비테이터 심볼을 사용하면 이 세타 갖고 오고 이 N 컴포넌트에 이제 레비테이터 인덱스를 붙여보죠. I, J, K 원래는 세타 I, Q, J겠지만 이제 N, I, Q, J 이렇게 써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가 크로스 프로덕트가 표현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면 캐노니컬 트랜스포메이션이면 이게 맡은 이걸 만들어내는 그 제네레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즉 이걸 만들어내는 G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바로 제네레이터였죠. 그죠? 이 제네레이터가 뭔가 살펴보면, 자, 여기에는 PK가 없으니까 PK를 그냥 곱해주면 바로 제네레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저를 만족하는 제네레이터 G는 IJK AI NI QJ PK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벡터 폼으로 다시 쓰면 이제 IJK가 레비스비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요까지가 N 곱하기 Q고 그죠? 여기에 P가 곱해지고 또 다르게 쓰면 Q 곱하기 K의 N이 이제 내적이 된 그런 폼이죠. 그래서 Q 곱하기 P 그리고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걸 레비스비타로 바꿔놓고 한번 이게 리프로듀스 되나 여러분이 돌려보세요. IJK를 그러면 이 Q 곱하기 P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게 이제 QM으로 가면 바로 J 곱하기 N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에 의하면 해서 뭔가 분명한 선택 하나는 J를 이 클래시컬 메커니스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처럼 쓰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남아있는 퀘스천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뭐 지금까지 했던 대로 클래시컬 메커니스의 제네레이터를 갖고 와서 뭔가 전개를 해나가면 되긴 할 텐데 이걸 만족하는 다른 체인은 없냐? 그게 퀘스천 이제 보나마나 얘는 이제 퀀텀 오퍼레이터로 바꿔서 여기 넣어보면 맞을 건데 학부 때도 해봤고 그렇죠? 과연 저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다른 어떤 J의 선택은 있을 수가 없냐? 당연히 여기서는 있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아주 많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일단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을 생각해보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사실은 모멘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그리고 타임 이볼루션 시키는 거는 해밀토니아밖에 없고 클래시컬 메커닉스에서 그리고 퀀텀 메커닉스에서 그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슈라링거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거나 해밀토니아밖에 없는데 앵귤러 모멘텀은 특별해. 이 J라는 거는 이 로테이션의 제네레이터는 굉장히 특별해요. 그 예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자, 스핀 1F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 이거 어떻게 써지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SC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전개를 하면 뭐 이게 매트릭스 폼으로 어떻게 써지는지 여러 번 해봤는데 이걸 가지고 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에 넣어보면 놀랍게도 바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그것도 역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오비털 앵귤러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스핀 원 헬프 오퍼레이터도 J가 돼요.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퀀텀 클래시컬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 이전에 써먹었 그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에 써먹었던 그것보다 훨씬 많은 걸이 로테이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이 스핀이라고 부르는 퓨얼리 퀀텀 메카니컬한 그런 오퍼레이터들이 바로 이 로테이션을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예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스핀 2분의 1 오퍼레이터들, 원의 오퍼레이터들이 로테이션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과연 이게 진짜 피지컬리 로테이션이란 게 말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봤던 거를 한번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복습을 해볼 거예요, 일단. 일단 스핀 2분의 1, 스핀 1F 오퍼레이터들이 로테이션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뭐냐면 얘는 일단 디멘전이 2죠. 업, 다운 두 개의 베이시스로 기술이 되는 애들이니까 로테이션이랑 일견 맞지 않는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벡터 오퍼레이터란 말이죠. 스핀 오퍼레이터는 X 컴포넌트가 있고 Y 컴포넌트가 있고 G 컴포넌트가 있고 그래서 걔네들이 돌아가면 로테이션이 정의가 돼요. 그쵸? 근데 이 S가 왜 제네레이트가 돼야 되냐? 로테이션에. 일단 넣고 계산을 해보면 그 펀더멘탈 컴퓨테이션 릴레이션이 맞는다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피지컬리는 어떻게 되냐? 그거를 지금부터 예제와 약간의 그 포뮬레이션 전개를 통해서 수식 전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볼 거예요. 스핀 프리세션. 이 스핀 이를테면 일렉트론이 자기장 내에 있다. 일렉트론. 파티클이라고 합시다. 스핀 1F 파티클. 이를테면 일렉트론. 뭐 일렉트론이 모션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인터널 프로퍼티인 스핀이 이제 자기장과 반응하는 인터랙션 하는 그것을 기술하고 싶은 거죠. 그때 해밀토니아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썼었죠. 그리고 이때 이 오메가는 실은 이런 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장과 스핀이 더 커플링이 있는 거죠. 여기서 B는 G 컴포넌트밖에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 S도 B가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건 매그네토 자이레이션 레이쇼고요. 그때 타임 이볼빙 오퍼레이터는
to the i. 요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 하필이면 요 해밀토니아에 주어졌으니까 바꿔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렇죠? 자, 해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퀀텀 스테이트의 타임 이볼루션 기술을 하려면 이런 유니터리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그 스테이트 앞에다가 넣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핀 오퍼레이터의 타임 이볼루션은 이제 하이젠버그 픽처에서 보고 싶으면 u대가 곱하기 s 곱하기 뭐 u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s의 t는 이를테면 u대가 t 다음에 s 그냥 첨자 없이 쓴 거는 시간이 0인데 이렇게 쓰면 될 거라고. 그렇죠? 자, 이제 오퍼레이터의 타임 이볼루션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미 했던 대로 계산을 하는 거는 이런 방법을 택했어요. 모든 오퍼레이터를 SG의 아이겐베이시스로 전개를 하면 굉장히 쉽게 쓸 수가 있었죠. SX 오퍼레이터는 1분의 h바 up, down, up. 이렇게 우리가 얻었고, 그 다음에 SY 오퍼레이터는 여기에 i가 곱해지고 이렇게 구했었고요. 스치는 다이고날이니까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SX의 타임 디펜던스를 보고 싶다면 이제 이 식을 사용해서 전개를 하면 이 SG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바로 업, 다운이니까 바로 곱해져서 이게 뭐 h바 something이 2분의 h바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e to the i t up down down up 하고 e to the i 이렇게 될 텐데, 그렇죠? 2분의 h가 빠졌네. 그렇죠? 자, 여기 첫 번째 텀 보면 up이 여기 걸려서 sz의 up은 2분의 h바고 down은 여기 걸려서 마이너스 2분의 h바가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는 반대로 마이너스 h바가 2분의 h바가 여기 가고 여기엔 플러스 2분의 h바가 여기 가겠죠. 해서 모으면 여러분이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해서 up, down을 쫙 모아보면 이러한 결론을 얻게 돼요.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예전에 해봤던 거고요. 해서 만약에 이걸 measure를 한다. 그러면 어떤 시간 t에서
measurement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걸 SYS에 대해서 해도 될 거고, 이제 SZ는 해도 그 SZ는 G 방향으로 돌리면 뭐 그대로 있을 거고, 아이겐 스테이트가 똑같으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이런 거였죠. 근데 이거를 쓰지 않고 이제 리알제브라, 그 S 오퍼레이터들 사이에 XYZ 컴포넌트 사이에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만 사용해서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것만 사용할 겁니다. 제일 쉽게는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이걸 쓰면 자, X 오퍼레이터의 타임 이볼루션은 해밀토니안이랑 이 SX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터로 정의가 되니까요. 원래 IH바 곱하기 SX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이 Y겠죠. 해밀토니안이 오면 W, SZ니까.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커뮤테이터는 SY를 주게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주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Y도 해보면 이제 Y랑 C랑 커뮤테이터를 거는 거니까 그러면 X가 나오겠죠. 계산을 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 컴포넌트는 해밀토니안이 바로 G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해서 이제 둘을 조합을 하면 SX 오퍼레이터의 두 번 시간 미분이 2도시 오메가 제곱의 S 오퍼레이터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푸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은 시간 0일 때 SY랑 SX의 expectation value를 알고 있다고 하면 여기처럼 이제 똑같은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이 식이 저기서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 S 오퍼레이터의 그 구체적인 폼은 몰라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건 미래를 위해서 좀 복잡한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이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만 쓸 거지만 이제 복잡하게 해봅시다. 자, 이 베이커 캠벨 하우스도프 포뮬라, 그 익스포넨셜 오퍼레이터를 전개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어쨌든 SX의 타임 이볼루션이 이렇게 적히게 되니까요. 그러면 I의 SZ 오메가 T H I 자, 이걸 계산을 할 건데, 이 익스포넨셜 오퍼레이터를 전개하는 거는 뭐 숙제에서도 여러 번 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 책에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텀은 X일 거고, 두 번째 텀은 I 오메가 T 이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SZ랑 SX의 커뮤테이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퍼스트 오더 텀이었고, 그 다음에 second order term은 팩토리아 붙고요. I 오메가 t에 되게 쉽게 쓰는 방법인데, 그 다음에 제가 전개하고자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이 친구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죠.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z하고 x를 이제 커뮤테이터를 걸면 sy가 튀어나오죠. 그렇죠? gxy 그러니까 ih가 요게 튀어나올 거 sy 이게 여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세 번째 텀은 3 팩토리얼 i 오메가 t h 제곱 그 다음 또 sz 오퍼레이터 그리고 또 커뮤테이터가 뭔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위에 친구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죠. 그렇죠? 거기서 보면 sz하고 sy의 커뮤테이터니까요. 이제 sx가 나오겠죠. 그렇죠? 거기에 ih가 하나 더 붙으니까 그리고 순서가 gy 순서니까 거꾸로 가죠. 그럼 마이너스 xz가 될 거고 i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가 될 거예요. h 제곱 s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끝없이 이런 식으로 뭐 트리비얼하게 적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적어보면 이제 전개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계속 적어보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묶인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거는 x하고 y밖에 등장을 못해요. z랑 계속 커뮤테이터를 걸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건 x하고 y밖에 없어요. x에 대해서 묶으면 더하기 이렇게 끝없이 나가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묶으면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끝없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얘는 코사인 오메가 t 얘는 사인 오메가 t가 되겠지. 그래서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도 있고 z에 대해서도 제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z에 대해서 하면은 뭐 0인 게 자명하고 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될 거고 y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y 될 거고 얘는 보나마나 처음 상태랑 변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놔 봤더니 자, 우리의 해밀토니아는 여기 적으면 해밀토니아는 지금 이거예요. 해밀토니아는 지금 여기서 한 거는 이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스핀 오퍼레이터의 타임 이볼루션을 본 거죠. 그렇죠? 로테이션이랑 상관이 없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오메가 t라는 거를 각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냐? 각으로 보내버리면 뭐 페이즈니까 이게 뭘 하나를 또 잘못 적었나요? 뭔가 자, 아마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야 될 겁니다. Anyway, 이 오메가 t를 phi로 보내버리게 된다면 전부 오메가 t 대신에 이제 phi가 되죠. 마치 time evolution 대신에 rotation이 된 꼴이에요. 그렇죠? 이 xy 컴포넌트에다가 이제 rotation matrix 적을 수 있잖아요. cosine, minus sine, sine, cosine. 적으면 이렇게 써지게 될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타임 이볼루션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관계가 있기는 해요. 마치 로테이션 같아요. 마치. 여기서는 직접 관계는 아니었고. 이 자기장이 걸렸을 때 스핀 1F 오퍼레이터의 그 타임 이볼루션이 마치 로테이션처럼 생각을 할수 있다. 라는 그런 포뮬라였죠. 그죠? 자, 근데 이상한 점이 좀 있어요. 로테이션은 로테이션인데, 저까지 써놓으면 굉장히 로테이션으로 잘 적힌 것 같은데, 일단 2파이를 돌려볼게요. 오메가 t를 바꿔서 이제 파이가 2파이라고 합시다. 2파이. 2파이를 돌리면 원래 걸로 돌아와요. 이건 오케이죠. 그죠? 당연히 예상을 했던 결과죠.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겠죠. 한 바퀴를 돌렸는데 물리량이 측정 가능한 물리량이 똑같아지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테이트를 보자고요. 스테이트를 저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돌렸어요. 이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그리고 2파이에 해당하는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돌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새로 쓰면 이제 이 알파란 스테이트를 SC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전개를 해서 쓰면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덴티티가 컴플리트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전개를 하면 E2D I 오메가 T 대신에 파이 다음에 알파 더하기 E2D 플러스 i 파이 다운 알파 이렇게 써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파이가 2파이가 되었을 때 2파이가 되었을 때저 퀀텀 스테이트는 어떻게 바뀌느냐? 알파에 2파이를 봤더니 이 오메가 t가 이제 2파이가 되는 그런 값을 골라서 2파이를 봤더니 여기 보면 2파이 넣으면 파이가 들어간 거죠. i파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원래 거에 마이너스가 돼버렸죠. 원래 자리로 안 돌아와요. 이건 2분의 파이니까 앵글이 2파이가 아니라 4파이를 돌아야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해서 분명히 프리세션 피리어드는 2파이였어요. 그죠? 이 피지컬 옵션만 보면 2파이로 돌아와요. 근데 스테이트는 스테이트캣의 주기는 4파이더란 말이죠. 해서 이걸 과연 로테이션을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냐 하는 의문이 들죠. 그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 타임 이볼루션을 이 해밀토니안을 그러니까 자기장 걸었을 때 타임 이볼루션을 가지고 보면 마치 그 오메가 t를 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로테이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 여지를 주지만 이 스테이트캣의 타임 이볼루션을 보니까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4파이더라.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물론 우리는 이게 스핀의 본질적인 성질이라는 거를 인트린식 프로퍼티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일단은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로테이션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저 스핀 오퍼레이터의 좀 일반적인 포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